리바운드 최준영 엘리웁 정효근 닦아 자 아유 뭐 시원합니다 완전 때리키죠 자 제37회 이상백배 한일 대학 선발 농구 대회 1차전이 열리고 있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. 국가대표 경기인데 이겨야죠. 그렇습니다. 특히 이제 24승 12패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하지만은 그런 게 일본이 오늘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오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네,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입니다. 최창진, 허웅, 최준용 그리고 이승현, 이종현 콤비가 선발로 나왔고요. 자, 시작과 동시에 역시 이종현 선수의 인사이드 공략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네, 일본은 역시 토카이 대학 선수가 두 명이 지금 오늘 선발로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, 있습니다. 그렇죠. 전년도 전 일본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죠. 대표팀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아마 준비 많이 해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. 바깥으로 빼준 것을 최준영이 가볍게 성공시킵니다. 급격대장인데요. 자, 최창진 선수도 상당히 엘리엇 성공합니다. 자 시작부터 이승현의 엘패스 이종현의 마무리 그러면 일본 선발 선수들 정말 경직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공을 잡고 있는 선수가 벤도라메 선수 혼혈로서도 토카이 대학의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인데요 리바운드 잘 따라 들어왔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오야마 대학의 노모토 박스아웃 철저히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뒤로 살짝 흘렸습니다만 최준용의 손으로 공이 따라갔습니다 본인이 마무리를 짓는군요 벌써 5득점 올려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일본의 리바운드를 잘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아쉬운 것은 허웅 선수가 한 템포 좀 죽였어요 자 블록 잘 나왔어요 이종현을 앞에 두고 쉽게 올라왔다가는 또 이렇게 되죠 조심해야죠 이종현 선수 상당히 높거든요 9대2 7점의 리드를 가지고 가는 대한민국 대표팀 이종현이 돌면서 가볍게 훅슛 또 워낙 스피드도 함께 갖추고 있으니까요. 더블 클러치 하지만 한 번 더 이종현의 높이를 뚫지 못합니다. 나름대로 이번에는 블럭 안 당하겠다. 네.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하나 올라가야죠. 최준용 1초 아 던지면서 버저비터가 들어가는군요. 이승현 반대편 길게 갈라줍니다. 석점 올라가죠. 석점 들어갔습니다. 자 본인이 공을 흘릴 듯 하자 툭 쳐서 결국 소유를 만들어내고요 다시 이승현, 최준용, 허웅 빠른 패스 돌립니다 최창진 올라가자 들어갑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공격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 패스기를 차단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수비를 펼치고 있네요 김준일에게 패스 연결 자리 선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고 들면서 플로터 올려놓는데요 들어가는군요 허웅 한 명 앞에 두고 두 명 사이 파면서 올라가고 득점 인정 마치까지 얻어냅니다. 전혀 높이를 의식 안 하고 과감하게 가져 올라갔어요. 네. 다시 한쪽 넣어주면서 페이드웨이 두 점 들어갔습니다. 하레야마 선수 밑에서 긁어갔습니다. 안더 페이크로 제치고 두 점 림을 통통 맞고 결국 들어가는군요.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1쿼터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세이아의 플로터 들어가지 않으면서 1쿼터 마무리가 됐습니다 22-13 선수들이 뭐 상당히 그 아주 깔끔하게 출발했다 또 이렇게 보이네요 아, 허웅의 패스 길목 잘 봤고요 바운드 패스 멋졌습니다 허웅 마무리 자 허웅이 김준일에게 자, 열렸어요. 빠르게 연결됐는데요 허웅 올라가죠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를 김준일이 자리를 잡으면서 덩크! 자, 아 김준일 선수 자, 다시 한번 최창진이 허웅 자, 빠르게 치고 올라가 봅니다 두 석점이죠 깨끗하게 이현석이 꽂아 넣었네요 전혀 볼을 안 보고 있었어요 다 그래. 속였어요 네. 자 스크린 걸어주고 허웅 여지없죠 끌어냈는데요. 자 그만큼 이제 그 인사이드보다도 외곽에서 뭐 한번 한국 농구 대한민국 선수를 흔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비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. 아, 허웅의 아, 예술적인 에이패스가 또 나왔네요. 자, 자 수비를 몰아놓고 보세요. 앗소리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나가는 패스 뭐 무아지경이죠. 정효근 올라가나요? 그대로 아 이번에는 김준일이 공을 더듬고 말았습니다. 마운드 패스 빠르게 들어갔고요. 자 이번엔 패스 연결 좋았는데요. 마무리를 지어주는군요. 여유 있게 득점 가져갔죠. 네. 정확하게 점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. 정효근의 석점.
매 경기당 평균 기록하고 있는데요. 뭐 거의 쏟아붓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네, 아 이번에는 안드라메 선수 오늘 첫 득점 올려주네요. 자, 2점슛 성공률에서 대한민국이 70% 아주 고효율의 농구를 하고 있는데요. 배수용의 슛도 들어가는군요. 자, 이번에는 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. 2-1. 아 좋았네요. 상당히 좋은 개인기의 노모토. 정말 일본 농구의 명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최창진, 정효군이 그대로 올라갑니다. 석점 깨끗하군요. 자, 문성곤과 최준용이 또 함께 코트를 밟았는데요. 경복고 선후배. 아 좋네요. 이승환 체인지업 드림을 아주 환상적이네요. 자, 대한민국 대표팀도 턴오버가 지금 연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제 물론 턴오버는 좋지가 못합니다. 자, 하시모토 선수 석점 또 터뜨려주네요. 최준용을 앞에 두고 자 페이크로 한번 제치고 그대로 석점 들어갔습니다. 사사야마. 문성곤이 반대편 갈라주고 배수용 최준용으로 연결시킵니다. 최준용 스텝으로 마무리 짓죠. 뭐 보면은 외곽슛만 좋다 이거 아니에요. 문성곤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배수용이 한 번 더 오펜스 리바운드. 최준용 엘리웁. 자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확실한 또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. 얼핏 보면 이정인 선수가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. 그 오히려 좀 쉽게 갈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가야 되는 공격을 좀 펼치셨습니다. 자, 최창진의 재치 있는 스틸에 이어서 페이크 가볍게 올려놓습니다. 자, 사사야마가 공격을 조율하는데요. 토모토 파고들면서 페이크. 아, 올려놓네요. 자, 이 안도 선수가 너무 높이를 의식하네요. 네, 신경이 물론 아, 이번에 오펜스 리바운드를 내줬습니다. 오펜스 리바운드를 해주면서 이승현 선수가 저 자리에 잘 안 놓치잖아요. 네, 거의 뭐 백발백중인데. 아, 안도 세이지 선수의 방금 이런 슛들은 참 칭찬해주고 싶네요. 그렇죠. 많은 연습을 가져가서 나오는 그런 아 보세요. 아주 재치 있게 높이를 완전히 의식해서 던지는. 자, 빠른 패스 연결. 지금까지는 연결이 잘 되고요. 한희원. 허웅에게. 이승현 내줍니다. 한희원 올라가죠. 석점 들어가는군요. 또 막힌 곳을 뚫어주네요. 자, 일본의 전면 강압 수비를 잘 뚫어냈고요. 바운드 패스. 김준일 서두르지 않습니다. 허웅 다시 한번. 아, 정말 멋진 또 펌프 플레이가 나왔네요. 벤도라메. 그대로 수비 한 명 앞에 두고 올라가는군요. 나카이가시. 자, 과감하게 올라갔죠. 정효군 이어봤습니다. 노루 패스 두 명 이어서 김준일의 마무리. 앞선 장면 다시 보시죠. 자, 보세요. 저 상황에서 완전하게 붙여놓고 네. 무려 3명의 수비를 붙여놓고 빼주니까 기가 막히네요. 무주공산이에요, 그냥. 네. 자, 일본은 이카루가 선수가 다시 공격을 좀 조율을 해보는 모습입니다. 패스 연결 빠르게 올라왔죠. 그대로 깨끗하게 들어가는군요, 벤도라메. 아마 올 시즌 또 프로 드래프트에서 상당히 높은 픽이 예상이 되는 선수고요. 상위 순위에 뽑힐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자, 패스 연결 좋았죠. 한 번 더 덩크. 자, 아유 뭐 시원합니다. 몸을 보니까 정말 가뿐가뿐합니다. 아주 가볍게 올라가죠. 네. 스텝을 잘 가져간다는 얘기예요. 서서 잡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연속 동작으로 이어지고 있죠. 정효군이 석점 올라가는데요. 자, 미사일처럼 들어가는군요. 석점 주시. 그래. 아, 또 잡아냈네요. 4초, 3초. 플로터 들어가지 않고 경기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. 포워드만 그렇죠. 두 명입니다. 좀 더 빠른 농구를 한번 해보겠다. 또 이런 생각일 거예요. 아, 이번에는 과감하게 올라갔습니다. 자, 일본의 반격. 아, 다시 한번 좋았습니다. 이번에는 뭐 또 일본도 멋진 거 하나 보여줬네요. 이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보시죠. 아, 하라쇼타가 아주 좋았어요. 자, 패스도 기가 막혔고요. 네. 아낄 이유가 없는 플레이가 하나 나왔습니다. 일본에서. 아주 공식과도 같은 이제 그런 찬스를 하나 만들어냈죠. 네, 역시 쉽게 두 점 올려놨습니다. 67-48. 페이크로 한 명 제쳐놓고 탭 밟고 두 점 올라가는데요. 결국 아 리바운드를 뺏겼네요. 행운의 봉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알기 때문에 그 높이를 뛰어준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번에도 플로터가 자, 오히려 패스가 됐네요. 우리 선수들 또 서두를 이유는 없잖아요. 지금. 그렇죠. 서두를 이유는 없고 정상적인 또 공격은 또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. 뭐 네. 굳이 시간을 세이브 시키겠다. 오히려 더 경기가 느슨해질 수가 자, 있죠. 자, 문성곤이 최준용을 받고 최준용이 가볍게 올려놓습니다. 17점 차 어시스트 개수에서 14개 대 2개.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좋은 패스 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. 바운드 패스. 전에 그 과정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.
자, 역시 정효근 선수가 긴 팔과 탄력을 이용한 리바운드 좋았습니다. 그렇죠. 상당히 높아요. 자, 이현석이 올라가는데요. 마무리를 짓는군요. 결과, 과정도 좋지만 결과가 아주 중요하거든요. 네. 자, 이현석의 석점 뱅크슛. 의욕이 좀 꺾일 수가 있는 정도로 아픈 슛인데요. 너무 급히 들어갔죠? 한의원의 빠른 속공 연결, 허웅이 마무리. 득점 인정되면서 74-54 다시 한번 20점 차. 자, 쭉쭉 치면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봅니다만 쉽게 내주지 않고 정효근. 아, 이런 스텝들은 참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. 아, 이번에는 정효근이 내주는 패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. 빠르게 파고 들면서 패스 연결 마무리까지. 하레야마 마무리. 그렇습니다. 정말 그 프로하고 또 정달른. 아, 야, 이런 장면 정말 좋네요. 노모토. 네, 다시 한번 좋습니다. 보실까요? 자, 보시죠. 자, 이 스핀 밀브 턴어라운드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정효근이 자리를 잡았고요. 바운드 패스. 자, 미스매치 상황입니다. 그대로 올라가도 되죠? 그렇죠. 골 결정력은 아주 네. 좋네요. 잡고 그대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조금 서둘렀고요. 와이드 오픈 상황에서 석점 성공하는 나카이가시. 뭐 연습량 다 똑같다고 봅니다. 정효근! 나카! 멋집니다! 정효근! 수비를 공중에서 젖히고 덩크 마무리까지. 한 템포 빠른 슛. 하레야마. 다시 리바운드 가져가고 와이드 오픈에서 또 하나 성공시키는 나카이가시가 연속 두 개 석점. 자, 역시 뭐 이런 선수들도 재능을 갖고 있어요. 네. 실력을 갖고 있는데 초반에 너무 이제 경직되다 보니까. 문성곤도 하나 올라가는데요. 문성곤도. 자, 역시 장군몽군 해주네요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은 전원 다 득점에 또 이제 동참을 했어요.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83-66. 제37회 이상백배 한일 대학 선발 농구대회 첫 경기를 여유롭게 가져갔습니다.